부산의 한 공립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 실무원이 중증 장애 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에게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인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공립특수학교. 이곳에서 장애 학생을 상대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수교육 실무원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의사 표현이 힘든 중증 장애 학생의 학부모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머리를 잡아 당긴 거예요. 쓰라고. 이게 실수였대요. 실수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는 머리채를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는 의혹인데 지난 6월에도 비슷한 신고가 들어와 학교 측은 재발을 막겠다며 1차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 학교도 그런 얘기가 거의 없는데 사람도 적고 교사 인원도 많은데. 학교 측은 해당 실무원을 3일 동안 직무정지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을 받은 해당 장애 학생은 졸업을 두 달 남겨놓고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실무원 선생님과 대면하지 않도록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자 해당 실무원은 다시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을 계기로 특수교육 현장의 허술한 관리 감독 문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